해군 군악대와 홍보단이 함께 마련한 이 영웅의 귀환이라는 뮤지컬로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 고속정의 전입을 얻는 신병이 정말 우리의 바다를 아주 굳건하게 지켜온 영웅들과의 대화,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다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나라사랑 호국음악회. 언제 어디서나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해군, 아울러서 국민들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는 아주 당당한 명예의 해군으로 거듭나시고 또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해군 여러분께 정말 변함없이 지금보다 더 뜨거운 사랑과 성원, 응원 아낌없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뮤지컬 팀의 무대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되나? 예? 아! 이병! 이! 시! 제! 잘 못 들었습니다! 긴장되냐고? 아닙니다! 그래, 긴장할 거 없다. 알다시피 우리 해군은 100% 지원자로 선발되지. 이 말은 곧 해군이 되길 원하는 자, 즉 준비된 사람만이 해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신재 수병! 이병! 이! 시! 제! 준비됐나?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 봐라! 할 수 있겠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배에 온 걸 축하한다. 이병! 이! 시! 제! 최고의 수병이 되겠습니다! 해군이 됐다는 사실, 거친 파도도 막을 수 없어 내 몸에 짜릿하게 번지는 이 느낌. 이제껏 내가 바라봤던 바다, 목숨 바쳐 지켜낸 영웅처럼 나도 이제 헤쳐나가겠어. 저 넓은 바다로 용맹하게 꿈에 그리던 해군도 그리고 함정에 올라서 내 모습이 가슴 벅차오르네. 하나도 특별까지 잘하고 싶어 멋진 해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우리 가로막는 저
이 불기가 빵! 아이 제대로인데. 아유 오늘 신명 제대로지 말입니다. 아까 보셨습니까? 차차 흑차. 차차 흑차.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 와 신병이 웃는데. 아주 그냥 즐거우시죠? 아닙니다. 슬슬 시작하지 말입니다. 본때를 보여주지 말입니다. 이름하여 우리 생활관의 전통. 신고식! 신고식? 자, 그럼 지금부터 인정받는 1등 수병이 되기 위한 꿀팁을 전수하겠다. 첫 번째, 우리는 폭력에 반대한다. 군생활하는 동안 욕설 금지. 나이스. 빅. 싸움 금지. 빅. 구타 금지. 빅. 큰 소리 나거나 다칠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신병이 보기에도 참 화목하다 여기는, 신병이 느끼기에 참 행복하다 여기는. 자, 두 번째, 우리들은 모든 것을 똑같이 함께 나누길 원한다. 오늘의 식사를 똑같이 챙겨 목욕품 부식도 똑같이 나눠 건빵 한쪽도 함께 즐겨요. 신병이 보기에도 참 공정하다 느끼게. 아름답지 않나? 저 푸르른 하늘, 그 넓은 바다, 신병선이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신병은 천천히 두 눈을 감는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남은 그 생활이야. 자, 세 번째, 우리 깨끗한 걸 좋아한다. 청소는 반드시 하루에 두 번, 쇼핑도 다 같이 한 주에 한 번. 깨끗한 우리 배 보내올게요. 신병이 생활할 이곳 참 깔끔하다 느끼게. 어머, 복장도 단정해. 어머, 요즘에 머리 스타일 완전 대박, 잘 나왔다. 어머, 우리 자기는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아? 위장 크림도 어쩜 듬뿍 발랐죠? 조용히 해! 네 번째, 우리는 불기가 바짝 뜬 분위기를 좋아한다. 그때는 해같이 목소리 즐길, 복장은 깨끗이 규정에 맞게, 니가 철철 넘쳐. 예!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정말 1등 수병이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여자친구 있나? 아, 예,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우와! 연상인가? 여대 다닙니다. 다 같이 면허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삼수리 371호정 식사집합 하라십니다. 밥 먹자, 밥 먹자, 밥을 먹자. 기통? 뭘 그렇게 얼어있어? 긴장 풀어, 밥 먹으러 가자. 김현수 수병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원래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분위기? 뭐가? 아까 훈련 받을 때만 해도 다들 찾아갔더니 지금은 순한 양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사실 사자양. 예?
아, 웃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뭘 농담이야. 왜? 그래서 이상해? 아,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반에서도 무서울 줄 알았는데 다들 친형처럼 잘해주시고. 우리 모두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자 해군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같은 목표, 같은 적을 앞에 둔 우리끼리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야. 솔직히 아까 훈련 받을 때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선임분들은 다들 실전처럼 임하시고 또 전혀 두려움도 없으시고. 원래 선임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이, 우리도 두렵지. 그래도 날 믿어주고 지켜주는 전우가 있으니 그게 의지가 되는 거겠지? 아... 아, 김현수님! 식사집 반갑습니까? 배고픕니다. 알았어, 갈게. 가자. 예! 아! 그리고 이 바다는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바다를 지킨 우리의 영웅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켜보고 있다? 나가면서 봐. 밖에 영웅님들 동상 있으니까. 아, 김현수님! 야, 막내! 빨리 안 오냐? 이병 이신재! 이해하겠습니다. 알았어, 갈게. 가자, 가자. 외적의 침략, 광활한 바다, 죽으려면 살리니 나라와 백성 지켜내리라. 이 목숨 다하여서 장군아, 세상에 태어나 바다를 보았으니 조국과의 군을 위해서 내 일생 다해 헌신하리라.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랑스러운 해군입니다. 저는 해양에서의 주권을 수호하고 지역 해양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해군 최고의 수령이 되겠습니다.